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인스타에서 배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 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이수를 리뷰할 건데 아, 제가 또 전문가죠. 아, 전문가죠? 아, 그럼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리뷰를 할 건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펑리수는 뭐로 만들죠? 펑리수는 일단 펑리, 네, 파인애플. 네, 파인애플로 만들죠. 네, 그 파인애플 케이크. 먼저 저희들이 까볼 거예요. 근데 그냥 까는 게 아니고 맨손으로 깔 거예요. 파인애플을요? 파인애플을요? 맨손으로 깔 거예요. 근데 맨손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Okay. A lot of people don't even know you can do this. I didn't know you could do this. Yeah. Apparently this works. Yeah, yeah. Twist and pull. Boom. What? Step one done. Oh. Start kind of just banging it on the ground with the bottom. Yeah, exactly. Yeah. Yeah, yeah, nice and hard, like super hard, as hard as you can. I know you're cranking me, bro. But the bang it on the ground. 준비 많이 하셨네. No, no, no. I'm still pretty dumb. Oh, no. 오,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우와. Yeah, you love that.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볼 겁니다. 직접 손으로, 맨손으로 그것도 한번 까볼 겁니다. 다 막 까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갑을 벗으시겠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아, 맞습니다. 안전이도 중요하죠. 장갑을 먼저 껴주시고 네. 바로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쥐어드려요? 네, 또 네. 뚜껑만. 뚜껑 먼저 따보고. 아니.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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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만요, 감독님. 네. 아니 근데 네. 사실 파인애플을 이렇게 어렵게 먹을 필요가 있나요? 어, 캠핑장을 갔는데 파인애플이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오, 뭘 오야? 캠핑장에서 파인애플 다 잘라져 있는 거 있는데. 오늘 되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세게 강하게. 멋있다, 멋있다. 지금 좀 나 속이는 것 같은데. 너무 멋있어. 너무 체면 가는 것 같은데 진짜. 멋있어, 멋있어. 잠깐만 팔이 아프다고. 잠깐만. 근데 머리 스타일도 약간. 아 진짜 씨. 아 감독님 오늘 첫 만에 좀 이상하시네. 좀. 감독님 멋있다. 아 뭐야 너. 뭐야 너 내 팬이라 해야지. 3분 됐습니다. 네, 야, 이제 나머지 아 잠깐만. 그릴 때 쭉쭉 세게 눌러주시면서. 어, 나 너무 힘이 없나 봐. 콧물 나왔어. 아니 근데 이게 캠핑이나 놀러 갔을 때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진짜 바로 인싸 가. 근데 친구들끼리... 내가 봤을 그거는 있을 어, 것 같아. 이거 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나도 영상을 봤는데 되게 놀랐거든. 근데 두 번은 안 된다는 거. 두 번은 안 된다는 거. 손목이 약해. 너 그냥 좀 막 마사지 하는 것 같은데 파인애플을. 질문 안 해도 파인애플. 이거 너무 나 못하나? 잠깐 줘봐. 너 못하나? 오. 오 안정감이 좀... 다르네. 약간 좀 이제. 근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어? 빨리 해 빨리. 해보신다면서요. 아. 약간 찌대듯이 네, 이런 거 못해서 어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안에가 물컹물컹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제일 웃기겠다 안 되면? 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거기가 좀 나왔어 감독님 될 것 같아요 오 감독님 될 것 같아 근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촉촉해졌어 파인애플 그리고 1분 약간... 정도 더 두들겨주세요 네? 1분 정도 더 두들겨주세요 아니 이럴 거면 코코넛 먹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럴 거면 차라리 코코넛을 주세요 맨손으로 코코넛 제가 좀 할까요? 아, 네가 좀 해봐 네, 아 뭐야 자 저희가 두들겨 봤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맞습니다. 영상 봤을 때 꼭지를 살짝 땡기면 됐었잖아요 네네 네. 나오는지 골라봐요. 안 되면 안 돼. 아 잠깐만. 아. 잘 되는 애, 잘 되는 애. 잠깐만. 어.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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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지금 보이지? 오. 아, 아. 아, 아. 아 왠지 야. 이거를 잠깐만, 잠깐만.
껍질. 깡! 안 되죠? 그럼 네, 안 됩니다. 편하게 드시라고 이걸 준비를 했어요. 나 이거 보고도 소름 돋았어 지금. 아니 그럼 이게 원래 저게 영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야 저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칼집 낸 거야. 칼집이 내져 있던 건가 그럼? 근데 저게 아까 너무 깔끔하긴 했어 사실은. 아 진짜 내가 치겠어. 던져. 실패 없는 맛. 이거는 정말 실패 없는 맛. 아 근데 열받는 게 꼭 될 것 같아요. 비빌 때 느낌이 뭐냐면 이게 아 이런 아. 신기한 경험을 내가 다 하는구나. 아 이래서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거의 내 주위에는 이렇게 해서 파인애플 먹는 사람 내가 최초겠다 말로 좀 되게 자랑스러운. 나도 영상 거, 되게 힘든 거 오빠가 다 해주고 이게 쏙 빼고서 막 이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진짜 30분 치면 되긴 하겠죠. 아 그럼 뭐가 안 돼요? 코코넛도 30분 치면 돼요. 저 한번 30분 쳐볼까요? 아니요. 오빠가. 다음 주에 코코넛 기획으로. 아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목적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펑이술 리뷰. 펑이술 드셔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 제가 대만 전문가라니까요. 펑이술. 한번 드셔보시고. 네 펑이술. 이거 일단은 대만의 국민 간식. 딱 보면은. 이 종이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또 고급죠. 지금 보면은 일단은 겉에는 약간 케이크. 좀 케이크 느낌인데 안에를 보면은 이렇게 요렇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파인애플 거의 진짜 뭐 농축액 같은 느낌. 근데 이게 과일이 더 함량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파인애플을 아까 이렇게 해서 막 때렸듯이 그걸 압축해서 나온 게 이건 것 같아. 아, 이 안에 것만 좀 파서 먹고 싶다. 난 이 빵이랑 어우러지는 게 너무 좋아. 약간 안은 달고 겉은 약간 심심한 케이크 딱 하는 그 조화가 좋아서 맛있어. 오셨는데 이 새끼 왜 이렇게 놀라운 새끼가 있는 거야? 막 이런 느낌. 나 근데 이 과자 진짜 많이 먹었어. 커피나 이런 거, 우유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뭐, 같아. 뭐 대만 하면 일단 밀크티가 아 근데 나 이 포장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고급지잖아. 이게 내가 봤을 땐 단가가 비싼 거. 저는 그러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스럽다는 네. 거죠. 오리온이고 어디고 저는 크라운즈 가고. 네. 아 잠깐 카메라 꺼주세요. 그만큼 이게 고급 간식이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간식과는 조금 네네. 다른. 우리나라 제가 이 간식 만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고급스럽게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아 이 간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근데 나는 솔직히 파인애플로 된 과자를 많이는 안 먹어봤어. 근데 과자에 넣는 건 좀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먹어보니까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그럴 수 있지. 근데 원래 파인애플이 맛있는 과일이니까 나는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근데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이렇게 그 단맛이랑 그런 거 이 조화를 잘 뽑아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얘기하는 맛있는 거여도 뭔가 이 맛에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가 되게 좋아서 저급 과자 같은 경우는 막 이런 거 만지면은 진짜 막 손... 왜 만져요? 그럼? 아니 나는 이거를 그럼 먹으면 안 돼?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대만 친구분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이제 없어져서 대만은 지금 되게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나라도 안전해져서 대만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오고 저희도 많이 가면 그렇게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펑이수 사랑해요. 이건 안 돼.